여기가 해드림 협동조합 본사 사무실입니다. 2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지만 본사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친여, 좌파 협동조합들을 끌어들여 특혜에 가까운 태양광 발전 시설 설립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 발전 시설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구립도서관과 도로사업소, 공영주차장 등 공공기관 지붕 20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이를 통해 태양과 바람에너지 협동조합, 강남햇빛발전 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11 한 곳이 이 사업을 따내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좌파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 협동조합 운영 주체는 범여권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탈원전 활동을 병행하는 등 친여 성향이 상당수입니다. 완공 이후에는 서울시가 조합의 보조금도 지급했습니다. 작년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20곳 중 19곳에 서울형 햇빛 발전 지원 보조금으로 5억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총 5년간 계속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잘 운영이 되면 말을 안 합니다. 문제가 매우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재직한 지난 10년간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에 시 예산 680억 원을 썼지만 설치 실적과 에너지 생산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년 동안 원전 한 개에 일주일치 분량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택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 사업은 박원순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다들 길 걸어 다니다 보면 아파트에 태양광 설치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100만 가구 확산을 목표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태양광 100만 가구 없 세기를 목표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심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니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 업체 68곳 중 14곳이 현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미니 태양광 사업에 투입한 예산만 10년간 680억 원에 달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챙기고 바로 폐업 신청을 한 곳도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곳이 폐업 상태입니다. 이들 14개 업체는 정부와 시로부터 7년간 총 120억 원에 달하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사업에 참여한 지 3-4년 만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3개 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뒤 그 해에 바로 폐업했습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미니 태양광 제품을 구매한 시민들은 설치 1년도 되지 않아 업체가 사라지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미니 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로 소비자가 보급업체를 선택해 자부담금을 내면 보급업체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A업체는 지난해 1억 4,635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은 뒤 12월에 폐업했습니다. 2019년에 사업에 참여해 각각 6,400만원, 3,621만원 가량 보조금을 받은 B업체와 C업체도 그 해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5개 업체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이듬해에 폐업했고 3개 업체가 보조금 지급 3년 안에 폐업했습니다. 사업 참여 이후 4년 이상 유지한 업체는 3곳에 불과했습니다. 추진해서는 안 되는 박원순 태양광 사업 때문에 서울시 세금으로 AS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업체의 능력은 평가 하지 않고 근거 없이 부실 기업 선정으로 심각한 세금 낭비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로지 자기 편, 자기 사람 묻지마 지원 방식이 큰 문제입니다. 120억 세금을 먹고 3-4년 만에 줄줄이 폐업하여 먹튀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120억을 길거리에 소각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태양광 유지 관리하려면 세금이 계속 들어갈 텐데 박원순은 죽어서도 사람 참으로 짜증나게 만듭니다. 이상입니다.